응? 잘 먹겠습니다. 뭔지 눈이 와요. 뭐야, 김치찌개?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골프 연습을 한 이유죠. 가족끼리, 점심. 도착. 골프 끝. 많이 걸었으니까. 많이 걸었으니까. 왜 초청을 써? 사실 이게 메인이야. 야경이 무구만. 후. 오, 이쁘다. 대박. 여기 색깔. 별별별별별별별별 짠. 과 저 혼자 먹나? 염려. 진짜 너무 너무 맛있다 좋네. 오, 새벽 좋아. 다리담 분명 아침 어디 찍어요? 찍혀 나누세요. 나가면 형님 잠 봐라. 아 뭐래? 무서워요. 자, 이제 가봅시다. 아, 집 도착. 집에 가자. 이번에 들어온 거 빠르게. 저희는 공유하면서 쫄쫄면서 잘 먹겠습니다. 자, 저녁 먹고 이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점심. 커피 한 잔. 아, 자이소 왔다가. 자, 자이소 왔다가 이제 다시 사무실 청소를 하러 갑시다. 오, 사실 오늘부터 바로 들어가는 날이긴 해요. 그래서 사무실입니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한 목차림. 벽이랑 다 닦고 축적방도 바닥이랑 다 싹 청소하고 이제 잘 먹겠습니다. 김치볶음밥 맞아? 볶음밥 먹으면서 김치 먹지. 머리 이렇게 됩니다. 어제 남은 돈가스당. 커피 한 잔. 너무 힘들어. 책상 분해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점심인가요? 너무 힘들어. 난 너무 힘들어. 이거보다 더 힘든데. 아침부터 힘들다. 자, 방 정리를 해봅시다. 힘들어. 괜찮냐? 네. 잘 먹겠습니다. 자, 컴퓨터 조립하러 다시 가봅시다. 자, 정리하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부품이 컴퓨터 두 대에다가 장비 전부 넘기려 하니까 맥미니까지 하면 세 대구나. 갑시다. 트러플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아침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친구들 보러 자주도록. 그냥 점심은 공항에서 만두랑 초콜릿에서 걸드브루.
이 뭐지? 잠깐만. 남는 게 사실? 맞아, 남는 건 사실이지. 이렇게 위치가 다 나왔어. 우리 그때 치킨이나 날아오는 치솟던데 와사비는 그럼 그냥 야 그냥 그래 귀엽네. 좋아 좋아. 그쪽이 되잖아. 여기가 한 친구, 그쪽이 두 친구. 독서실 뭐야? 독서실에서 그거 한 거지. 잠깐만. 김치 주물럭. 그런 느낌으로 밤 12시만 되니까. 마마. 어, 자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시부터부터. 80만 년 전 아라주쿠 신해에서 거대한 화산이 폴합니다. 자, 폴로 인해서 수직으로 높게 쌓아오를 섬이 지금의 제주도가 되었고요. 제주도는 그 후로도 100만 년에 걸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난 분화구가 현재 368개나 있습니다. 제 분화구들을 제주도 분들은 방언으로 오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중에 유명한 오름으로는 검은 오름, 윗새 오름, 사라 오름, 세미 오름, 샛별 오름, 다랑시 오름, 용린이 오름, 대리아기 오름 이렇게 오름마다 이름이 다 붙여져 있고요. 시작해주신 우도 또한 오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도는 생산의 출봉 정상에서 우도를 바라봤을 때 생긴 채가 소가 물 위로 흘러내리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정상 볼 때 주민들은 우도를 소머리 오름 또는 소섬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오름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너나무성한 오름은 가운데 보이시는 한라산인데요. 해발 1950m 정상에 올라가 보시면 저런 물이 고여있는데 백록담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평상시에 물이 고여있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거나 태풍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가득 차 있다가요 대부분 청주포 남쪽으로 능선이 있어서 물이 곧장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남아있던 물건으로 증발하거나 땅속에 스며들어 버려서 힘껏 올라가셨을 때 보실 수 있는 물의 양 그 정도 양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에 별명 하나 지어주기를 접시 위에 떠놓은 물과 같다고 해서 접시 백록담이라고도 불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한라산이 제일 큰 엄마 화산이 되겠고요. 옆에 뽀글뽀글 계란들을 368개의 작은 애기 오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름만 잡아서 제주도 동쪽 앞바다에 살포시 갖다 놓으면 그렇죠. 오늘 찾아와 주신 우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작고 아름다운 섬 우도 안에서 아침에 눈만 뜨면 호흡밤만 우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반대편으로 넘어가시면 대한민국 중앙단 짜장면으로 유명한 마라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제주도를 위에서 바라보면 여기 가장 중요한 볶음밥을 드실 때는 마구 먹지 마시고 계란만 밥만 반반씩 같이 넣어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고요. 밑바닥까지 너무 세게 빡 덮들더 드시게 될 경우 까만 화산채 드실 수가 있어요. 주의하셨습니다. 드시고 여기까지 물건을 드세요. 감사합니다. 계란 바로 드시면 되는데 오른 먼저 넣어도 돼요? 네. 한 남은 열로 금방 드릴게요. 바로 드시면 됩니다. 있구나.
이상 못 밟는 내가 겁도 많아. 아, 그렇지, 그렇지. 어, 바로. 네. 그니까. 그럼 되겠다. 피, 그 핑크 여자들이. 아, 괜찮아요. 상관없어. 제일 왜 상관을. 어? 아, 아, 영상 찍기 전에 먼저 먹었다. 그냥 그런 거 상관없어. 저기서. 어, 기분 졸라 이상하다. 어. 어. 주로 나와. 다른 유연찬 보시면 대단했어. 사전 투표하고 누가 대주주 입장을 해봅시다. 신기해. 찍지 말라고 하겠지? 어, 그러게. 찍으면 찍지 말라고 하겠지. 신기해. 어, 땡겨, 땡겨. 땡겨. 이거 말하려고 생각이 기다리지. 아, 그 푸딩. 그니까 이쁘다. 협재가 진짜 이쁘. 보내겠... 이렇게 모여서 먹겠네.